공천이 벌어질 때 경선의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그 경선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부의 권력 투쟁과 줄 세우기 개파. 그래서 개보가 생긴 거거든요. 잘 아시죠? 단수 공천을 할 건가, 복수 공천을 할 건가, 2배수인가, 3배수인가. 이걸 자기네들이 거기서 이제 개보 싸움이 벌어지고 줄 서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거기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본인이 보호받지 못하니까. 네,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이 어떻게든지 줄 잡으려 그러는 거고. 그렇죠. 세력들은 줄을 갖고 있고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20% 차, 여론조사 차이가 나면은 배제하겠다. 그러니까 이건 야,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네. 국회의원은 동네에서 4년 동안 활동합니다. 맞습니다. 플랜카드 그러니까 현수막 맨날 걸고 저 민원하겠습니다. 오십시오. 예. 맨날 그거 합법적으로 합니다. 네. 근데 신인들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20%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전하지 마. 네. 너희들의 도전은 의미가 없어. 우리끼리 해먹을 거야. 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네. 이런 제도를 내놓고 토론해봅시다. 우린 이런 의미를 냈어요. 네. 토론을 벌였더니 당원들이 그게 말이 돼? 아니 그럼 이 당은 안 바뀌겠다는 거야? 니들이 잘했어? 니들이 지금까지 잘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정당 지지를 받은 것 같아? 라고 하는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. 네. 그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당원 명부도 현역과 지역위원장만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정치 신인들은 올라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게 전제가 되면 돼요. 아, 지역구에서, 야, 현역원들 너무 잘했어. 여론조사를 해보니까, 막 50%, 60%, 70%가, 야, 현역원들 다시 해야 돼. 라고 네. 얘기하면, 오케이. 절대 안 그래요. 바꾸란 여론이 더 높아요. 네. 그럼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론을 듣고, 현역들한테 문제 제기를, 당신들 이따구로의 정치를 해가지고 지역에서 국회의원, 국민들이 당신을 바꾸라고 얘기해. 네. 당신들한테 더 높은 기준을 내겠어라고 얘기해도 안 될 판에. 아, 난 민주당. 저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.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내놓고 예를 들면 토론도 안 하고 당원 투표에 붙일 생각을. 아 그러면서 저기 뭐죠? 윤석열 정부 보고 국민의힘 보고 비민주적이라 반민주적이라고 얘기를 해요. 네. 적어도 민주적 토론은 민주적 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토론을 전제로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숫자의 싸움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. 적어도 왜 이걸 올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몰라요, 지금 다 아무것도 몰라요. 저도 몰랐어요, 실제로. 저도 그래서. 몰랐어요. 야, 이런 짓을 하지? 이런 짓을 하지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제3정당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? 네. 아 제가 볼 때는 진짜 맹자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?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. 네. 제가 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무슨 개혁을 얘기하고 무슨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비판을 합니까? 네. 이따오식으로 하면서. 예. 아 진짜. 알겠습니다. 제가 그래서 제가 남들 생각을 해봤어요. 혁신공천안. 예. 예. 하나, 이제, 부정부패 및 정당 이미지를 실추한 현역 의원들 공천 불가한다. 높은 감점을 준다. 네. 두 번째, 호남 현역 의원들 높은 감점을 준다. 네. 왜? 이 사람들 이중 이익이에요. 공천은 곧 당선이에요. 맞아요. 현역인데 공천 받으면 당선이 돼요. 이중 이익이에요. 네. 그건 안 돼요. 그럼 높은 감점을 줘야 돼요. 기본적으로. 네. 세 번째는 586 정치인에 대한 대국민 민심 여론조사 해야 돼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386 출신 중에서 재선 이상급에 대해서는 높은 관점을 줘야 돼. 커트라인을 높게 만들어야 되고요. 뭐 그것이 삼성 금지 조항이든 네. 동일 지역에서 아니면 유권자 지지율 기준 이하면 공천 안 하든 이렇게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제가 또 모든 현역 의원들 평가에서 하위 30% 제가 또 바꿔야 돼요. 맞습니다. 저는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낸 다음에 국민에게 당원에게 물어보고 네. 거기 기준에서 공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라고 하는 소위 그 격에 대한 토론을 먼저 버리고 난 다음에 그 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제도적 기능을 만드는 게 맞아요. 순서가 바뀌었어요. 누굴 위해서? 지금의 기득권을 위해서. 매우 아, 전 이래서 정권 뺏긴 것 같습니다. 아주 여실하게 드러납니다. 아주 그냥. 네. 왜 뺏겼는지 이제 이해 갑니다. 그러니까 잘하셨으면 네. 아, 진짜 말씀하신 것 지금에 있는 네. 169명의 국회의원들이 뺏긴 거잖아 정권을. 그럼요. 아니 그러면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또 해먹겠다. 스스로 예를 들면 내려놔도 안 될 판인데 기준을 매우 높게 해서 현역들에게 높게 만들었어. 네. 자 우리는 또 해먹을래요. 재선, 3선, 초선은 없는 거죠. 이렇게 따지면 재선, 3선, 4선, 5선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민주당이 소위 100년 정당의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? 민주당이 소위 8년, 아니 10년 집권의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? 네. 아, 진짜. 알겠습니다. 제가 부끄럽습니다. 제가. 네.